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그 게시물에서 최고로 좋아요 받은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2080Ti의 펜티엄의 DDR2 2기가를 사용해서 해달라는 게시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DDR2를 쓰는 메인보드하고 CPU는 당장 구할 수가 없고 DDR3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DDR4 램을 사용하는 제일 최신의 CPU 중에서 제일 구린 CPU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셀러론 G4900입니다. 네, 2코어 2스레드 CPU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6만원 주면 200G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에슬론 200G. 그게 2코어 4스레드 3.2GHz인 CPU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코어 2스레드고 3.1GHz입니다. 같은 6만원인데 이게 스펙이 훨씬 딸려요.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더 구린 CPU를 하고 싶어서 이걸로 들고 왔습니다. 램 같은 경우는 4기가짜리 1개를 사용할 겁니다. 듀얼 채널로 달지 않을 거고요. 싱글 채널로 달 겁니다. DDR4는 최소 용량이 4기가예요. 2기가짜리 램이 DDR4에는 없습니다. 일단은 1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목을 더 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했는데 진짜 도저히 게임을 못 해먹겠다. 그러면 8100도 준비돼 있고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00F. 그래픽카드는 뭘 쓸 거냐면 저기 보이는 2080Ti 트라이 프로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89만원에 제가 구매를 했었고요. 현재 184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189만원짜리 그래픽카드에 6만원짜리 CPU부터 바로 장착을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셀러론 G4900에 이제 3.1GHz로 2코어 2스레드 동작을 하고요. 메모리는 4기가짜리 3200에 16, 18, 36으로 당겼습니다. 오늘 진행할 게임은 종합 게임으로 진행하지 않고 딱 하나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제가 왜 에이펙스 레전드로 정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이유가 이번 영상은 EA의 스폰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아 물론 CPU는 제 돈 주고 샀어요. 일단 에이펙스 레전드 3월 20일 날 한국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드디어 지역락이 풀렸어요. 그래서 한번 에이펙스 레전드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더 스펙을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아 여러분 파운더 스펙을 받으신다면 이 영상 마지막에 올라갈 거지만 파운더 스펙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겁니다. 파운더 스펙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2000 에이펙스의 캐시 코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레전더의 햄록 슈킨, 거기에다가 요 세 개 러그넥, 블러드하운드, 지브롤터, 그리고 레이스 스킨 세 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배너 프레임 세 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지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 잊지 마세요. 옵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QHD가 아니고 FHD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HD의 옵션은 CPU 많이 먹는 옵션은 다 껐어요. 그래 모델 디테일 높음 그리고 텍스처 스트리밍 8기가에 안티알리어싱 넣고 텍스처 필터링 16입니다. 이건 전부 다 그래픽 옵션들이기 때문에 CPU 먹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제 게임 소리가 끊기기 시작했어요. 아 여러분 이게 에이펙스 레전드의 최적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CPU가 구린 거예요. 일단 CPU 사용률 보시면 100%. 야 프레임부터 거의 콘솔입니다. 콘솔 게임 돌아가긴 하는데 상당히 죽을 것 같대. 막 진짜 뚝뚝 끊겨요. 근데 스킨 간지 개간지나네. 이거 파운더스 그 팩으로 준 바로 그 스킨인가? 뒤에 줘. 간다! 간다! 디몬들 뒤에 저기 와요. 캐릭터 이속 빨라지는 거구만. 스킬. 스킬 쿨 왜 이렇게 짧아? 뭐야? 아 피가 달구나. 이거 뭐야 궁. 아! 에임을 할 수가 없어! 에임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켜고 가겠습니다. 지금 램이 4기가라서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램하고 CPU 둘 다 문제이기 때문에 램 최적화 프로그램을 켠 상태로 켜져 있네요. 개꿀잼 몰카네요. 이게 켜져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G4900으로는 에이펙스 레전드를 아예 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코 2스레드로는 에이펙스 레전드를 즐길 수 없다. 이거 램을 한번 올려볼까요? 4기가를 하나 더 꼽아서 램을 8기가로 만들어봅시다.
여기 8기가 됐습니다. 이제 똑같이 램오버는 3200에 16, 18, 36이 돼 있고요. 램은 4기가 2개가 장착이 돼서 이제 드디어 8기가가 됐습니다. 여전히 소리가 끊기는 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램 4기가보다 더 먹는 게임이었는데 아까 4기가 램으로 하니까 그게 SSD에서 먹었겠죠? 그래가지고 더 느렸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아까보다는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여전히 CPU는 사용률이 100%를 찍고요. 여전히 소리가 끊기는 거는 대기실에서조차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CPU가 부족한 거는 옵션을 낮춘다고 해서 엄청나게 크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CPU를 먹는 옵션들은 거의 다 내렸거든요. 이걸 만약에 내가 해상도를 막 극한으로 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게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래픽카드가 구릴 때. 이제 그래픽카드가 구릴 때는 해상도를 내리고 옵션을 내리면 프레임이 많이 올라가고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CPU가 구린 거는 게임 자체의 그거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CPU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CPU로 에이펙스 레전드를 하는 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8100으로 한번 갈아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션은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진행하고요. 오! 오! 오, 갑자기 엄청 원활해졌다? 대기질 144프레임 뽑는데 CPU가 25%밖에 안 먹습니다. 클럭의 위험인가? CPU 사용률이 50%가 안 넘네요. 이건 벤치해도 되겠는데 들어가서? 픽창은 전혀 끊기지 않고 CPU 사용률 50%도 안 넘습니다. 클럭이 0.5GHz나 오른 게 엄청나게 유효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 엄청 부드러운데? 일단 실제 인게임 프레임은 80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살려줘요! 안돼! 피니쉬! 아! 부채방! 아이벡스 레전드가 최적화가 4코 4스레드 CPU인데도 크게 끊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최적화 잘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에이펙스 레전드는 상당히 CPU파를 덜 타는 것 같습니다. 죽어! 근데 우리 팀 잘하는 것 같아. 우리 팀 주변 붙어 다닐게요. 오이씨. 일단 프레임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전투를 했어요. 이쪽 뭐 건물도 꽤 있는 지대인데 불구하고 하위 1% 프레임이 94, 평균 프레임은 뭐 최고 프레임의 144에 거의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번에는 램 4기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비해서는 끊김이 상당히 심해졌어요. 역시 램 4기가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램 하나 뺐다고 비행기에서조차 프레임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뭐 다른 체급의 부품을 사용하는 느낌? 아까하고 완전 다릅니다. 엄청 끊겨요. 바뀐 건 램 4기가 하나를 뺐을 뿐입니다. 뚝뚝 끊겨요.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 스터더링이 생깁니다. 프레임은 4기가 치고 상당히 잘 나오는데 평균 프레임도 아까보다 떨어졌고요. 하위 1% 프레임도 아까보다 떨어졌습니다. 램이 그 게임의 최소한의 용량을 충족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겁니다. 일단은 그 램을 사용을 어디다 하겠습니까? 램을 덜 사용하진 않겠죠? 램을 끌어 쓰지만 안 되면 그 램은 가상 메모리로 우리 뭐 SSD나 하드디스크에서 끌어와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NVMe SSD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나마 덜 걸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반 SATA SSD를 사용한다면 더 심할 거예요. 이것보다 하드디스크를 사용한다면 더 심하겠죠? 지금 에이펙스 레전드의 최소 수준의 램은 6기가 정도로 보여집니다. 8기가 램 꼭 장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죽으라군! 내 녀석! 와! 잡았다! 어! 8100까지 해본 소감은 8100이면 충분하다 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3200까지 램오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램오버를 한번 풀고 8기가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8100의 램 순정입니다. 2400에 17, 17, 39, 4기가짜리 두 개를 장착하고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GPU 사용률은 4코 4스레드 여전히 100% 찍는데 엄청 막 끊기지 않잖아요. 가격 생각하면 60프레임 방어만 되면 할만하죠. 아마 2200G로 해도 비슷할 거예요. 오버를 땡기면 2200G CPU 오버, 램 오버 둘 다 땡기면, CPU 오버는 굳이 안 땡겨도 램 오버 끄는 땡기면 이거랑 비슷할 겁니다. 램 오버 안 땡기면 이거보다 구릴 거고 2200G는 가격이 더 싸니까 9만원이잖아요 4코 4스레드 CPU는 솔직히 지금 현역이 아니에요. 현역으로 쓰시려면 글카급을 엄청나게 낮추셔야 돼요. 최소한 4코 8스레드는 쓰셔야 되고, 요즘 현세대 게임을 하시려면 6코 6스레드 이상 제품을 추천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 거예요. CPU 로드일만 보셔도 이건 아무리 4코 4스레드에다가 오버를 막 땡기고 7600K 오버 땡기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4코 4스레드 CPU는 지금 딱 한계예요. 여기서 몇 개월만 지나면 이제 진짜 게임하는데 불편할 정도. 아까 2코 2스레드 CPU 있죠? 몇 개월만 지나서 신작 게임들 나오기 시작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 끊기기 시작할 거예요. 4코 4스레드 CPU는. 그러니까 지금 4코 4스레드 CPU를 사는 거는 미래를 포기한 겁니다. 앞을 보지 않겠다. 오늘만 사는 놈이다 하면 4코 4스레드 CPU를 사셔야 돼요. 근데 최소한 반년 뒤까지는 보고 계시다면, 1년도 아니에요. 진짜 반년 뒤만 보셔도 지금 현재로서도 4코 4스레드로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코 4스레드 CPU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추천을 하지 않아요. 에이펙스 레전드가 최적화가 굉장히 좋은 걸 뿐이에요. 이제 6코 이상 사용하는 게임 중에 최적화 안 좋은 게임들은 4코 4스레드로 턱없이 부족해요. 뒤에 적, 뒤에 적. 뭐야? 아이 참. 일단 프레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아까 전에 4기가 두 개 장착해서 오버 땡겼을 때랑 오버 안 땡겼을 때랑 프레임 차이가 별로 크게 안 나요. 하위 1% 프레임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CPU의 역량에 맞춰서 램오버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8100 정도 쓰는 거면 굳이 램오버를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8100이 하위 1% 프레임 한 80 나는데 이걸로 바꿨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400F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400F는 올코어가 3.9로 작동이 되고요, 부스트 클럭은 4.1까지 올라가지만 에이펙스 레전드는 6코어 지원 게임이기 때문에 3.9 올코어로 작동이 되고요, 램은 아까하고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스무스해요. 9400F 정도부터는 스무스해. 전투 상황을 나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CPU 사용률은 뭐 파밍하는 단계에서는 80% 위로도 안 올라가요. 무난한 게 아니고 원활하죠.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팀원 버스 탑시다. 뭐야? 우리 팀 죽었어. 쥬잇! 그리핀이네? 하필이면 프로게이머를 만나네? 뭐 더 이상 크게 보진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지금 프레임 보시면 확실히 8100보다는 9400F가 원활하게 프레임이 아주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뭐 144 고정이라서 비슷하고요. 하위 1% 프레임이 100 정도까지. 더 올리고 싶으시면 뭐 9600K 같은 거 사셔서 오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램 오버하고 GPU 오버 땡기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에이펙스 레전드 저가 CPU, 램 두 개만 잡고 글카는 한 개를 고정인 상태로 해봤는데 이제 4코어는 갔다. 4코어 CPU는 빨리 처분하시고 최소 6코어 이상으로 GPU를 장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컴퓨터를 새로 사실 분들은 4코어 CPU를 돈이 진짜 없지 않는 이상은 고려도 하지 마시고 최소 6코어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4코어를 가실 거면 뭐 2200G 같은 그냥 내장 그래픽 있는 거를 그냥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냥 내장 그래픽의 한계 때문에 CPU가 4코어 4스레드를
다 쓸 일도 없네. 그러니까 글카에서 병목이 걸리는 그 상황. 외장 그래픽을 쓸 상황 같으면 4코어는 처분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아주. 일단 오늘 영상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코드를 드릴 거예요. 오늘 지금 생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한 분 해서 총 두 분한테 드릴 겁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한 분한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코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운더스펙 코드를 드릴 거고요. 사용 방법은 오리진 게임 런처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코드 입력하는 창이 있는데 거기에 가셔서 입력을 하시면 바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난쟁이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